부동산 펀드런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블랙스톤 펀드 환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제일 취약한 쪽이 미 국채 시장하고 사업용 부동산 쪽입니다. 어이없게도 이 기관들은 리츠라든가 파생 상품 형태로 생각보다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게 판매 중단이 됐다라는 게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시작점이 BNP 파리바의 펀드 환매 중단이었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균열이 일어났고요. 그 결과 연준은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블랙스톤도 똑같은 일이 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이게 쇼크가 금융위기에 된 리먼 쇼크로 이어졌다. 자, 이미 이런 전조짐이 보이는데 연준이 5.25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매파저로 갈 수 있다?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마다 또 저희를 찾아주시는 이선혁 부장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또 무척됩니다. 어제 우리 뭐 김효진 연구원이시죠. 네. 얘기를 굉장히 잘 해주셔서 연준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은 제가 그 이면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까 네.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매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단순히 매파적이었다라는 얘기도 되게 중요한데 왜 이들이 이랬을까? 그럼 향후에 정말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는 건가? 네. 그리고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에서는 연준에 대해서 전혀 신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으흠. 잘 아시다시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배팅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시장은 빠졌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연준이 한 거에 대해서 저걸 어떻게 믿어라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기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서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의외로 시간이 갈수록 이런 흐름은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결론부터 이렇게 좀 꺼집어내면 그렇습니다. 그럼 왜 연준과 시장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느냐. 이거는 사실 서로 보는 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시장은 선제적으로 봅니다. 원래도 그랬었고 네. 선제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선제적으로 그와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 있겠죠. 인플레이션 지표도 있을 거고 경기 지표도 있을 거고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렇게 매파적이면 안 되는데 매파적이면 안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안 해도 물가 잡힐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오바를 할까라는 게 시장의 생각인 거고 반대로 연준은 아직까지 지표가 확인되지 않았다. 네. 즉 연준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올 연초에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실기 흔히 얘기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고 지금 이 기사에서도 보시면 1년 전에도 전망이 형편없었다. 계속해서 불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불신에 대한 게 지금 거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준 니네가 얘기하는 건 원래 연준도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금리도 선제적으로 잡아야 되고 또 경기 침체가 올 때도 선제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전망 자체가 다 틀렸고 중요한 건 그 금리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있는 것도 결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연준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진짜 지표가 다 네. 확인되면 아 누가 봐도 이제 확실하니까 이제 해도 돼. 그런데 문제는 이 연준이 확인하겠다라면 이 지표들이 너무 경기 후행 지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잘못 가다가는 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들이 있다라고 그렇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구체적인 증거들이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신채권왕입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에서 뭐 가장 이렇게 하는 건데 더 이상 금리 올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조금 더 올려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올리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람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의외로 연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충분히 올렸고 그로 인해서 이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곧 경기에 크게 반영될 거다. 내년에 봐라.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빠질 건데 네. 연준 정말 이러면 안 되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도 한번 보면요. 오늘 아침 또 기사예요. 연준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평가인데요. 방금 전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7시 21분 거니까 이게 제가 5분 전까지 만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과도한 기대에 대한 기대가 아니죠.
과도한 기대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거겠죠. 이분도 저처럼 한 5분 전에 쓰셔가지고 좀 이제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보면 시장에서는 그래 뭐 물가를 잡겠다는 건 좋긴 한데 아 이거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니야?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현재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연준이 과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연준의 얘기가 들어먹히려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 피봇에 대한 기대도 꺾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종 종착역도 더 멀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야 되는데 국채 수익률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어제도 빠졌죠. 예. 3.45까지 예. 빠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가 더 불거질 거라는 거를 우려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꼭 좋은 현상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연준에 대한 불신이죠. 야 이거는 너무 과도해. 그래서 경기 침체가 더 있을 수 있어라는 거를 시장에서 반영하는 것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여러분들 이렇게 올해 내내 있었던 미국 국채하고 지수의 움직임인데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관찰이 됐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국채 수익률이 크게 오르고 지수가 빠지고 보통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내릴 때는 지수가 오르고 반복을 했는데 최근에 미국 국채 수익률 내리는데도 오늘은 조금 얘기를 했지만 지수가 내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직은 작은 시작이지만 원래 이게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는 국채 수익률도 내리고 지수도 내리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는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기업 실적이 좀 악화될 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시장 작용단이라는 용어를 한번 썼었잖아요. 네네네. 채권 작용단이라는 게 근데 통상 작용단은 연준이라든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될 때 확 올려야 될 때 안 올리고 있을 때 금리를 확 올려가지고 정신 차리라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반대의 경우도 통용되긴 되죠. 맞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를 더 안 올려야 될 때인데 자꾸 올리면 채권시장에서 오히려 경기를 안 좋게 보고 채권 확 사버려가지고 낮추면 이게 좀 부조화가 되잖아요. 예. 네, 그런 면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뭐 댓글에서도 주신 말씀 중에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면 와 전체적으로 이게 연준이 원하는 거 아니야? 맞을 수도 있어요. 연준이 보기에는 지수가 최근에 오르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 보이고 이로 인해서 혹시 기대 인플레가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의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의도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금리 정책에 대한 효과는 보통 6개월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4% 중반까지 올린 금리에 대한 효과는 사실 내년 중반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네. 그때 지금 많은 분들이 시장을 겸허했던 많은 분들은 야 그때 되면 생각보다 많이 빠질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더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게 현실화되지 않을 거라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건 뭐냐면 경제학자 중심으로는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야전에 있는 모든 분들은 말도 안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들락도 야전에 있는 분들이고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 말고도 정말 주식을 오래 했었던 그런 구루 같은 경우들은 하워즈 막스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하워즈 막스 이분도 야 연준 이건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말씀하셨죠. 예,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연준 회의 때마다 시장이 얼마나 흔들렸나요. 연준 의장이 얼마나 시장과 소통을 잘못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날 반응 다르고 다음날 반응이 또 달라요. 자, 통상적으로 연준이 어떤 우리 시장한테 메시지를 줄 때 메시지를 주면 거기에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돼야 되는데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연준 해석하는데 아, 연준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지? 도대체 의도가 뭐였었을까 파악하는데 너무 많이 오래 걸렸고 또 하나 웃긴 건 뭐냐면 당일날 나왔던 해석과 다음날 나왔던 해석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지금 연준의 정책이 얼마나 어설픈지 시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혼란은 다 우리 투자자들의 그 안타까운 몫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인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어제 별로 안 빠지는 것 같더니 오늘 갑자기 확 빠지고 물론 이제 오늘 소매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안 좋은 것들도 작용은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더 생각을 해보니까 더 매파적이었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네. 연준이 과도하게 지금 시장과 소통을 하는데 소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너무 자주 주고 있다. 그냥 간단하게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도 말을 바꾸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연준도 발언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일관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전략을 세우기도 어렵고 매매하는 건 더 어렵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도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네. 제가 뭐 썩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얘기를 하면 그래도 찰떡같이 이렇게 눈치를 빠르게 행동하는 편인데 어제도 되게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의도가 뭔지,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물가를 더 잡겠다 이런 거겠지만, 브루키스 연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불과 2, 3주 전에 딴 얘기 해놓고 그때 지수 올랐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이런 얘기 내고 또 이런 얘기, 이번엔 또 톤이 또 달랐어요. 아무리 제가 바보 같아도 그 정도 톤은 읽을 줄은 아는데, 아니 이건 조금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으흠. 구체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이번에 연준 전망에서 이게 피봇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회색 선이 이번에 찍은 거고 이 파란색 선이, 파란색 선이 지난해 9월에 찍었던 거거든요. 참고로 9월에 물가가 더 높았습니다. 지금이 더 물가가 낮고. 그런데 여러분들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때는 보세요, 분포가 골고루죠. 향후에 금리 인상 경로가 여기까지일 거야라는 되게 골고루, 이게 뭐냐면 의견이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현재보다도 물가가 훨씬 더 높을 때도 아이 4.5면 끝이야 아니면 5.1이 끝이야 라고 했는데, 이번에 희한하게 몰빵이었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물가가 훨씬 더 많이 내렸는데 요 불 하나 보세요. 모조리 다 여기다 찍었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누가 보더라도 연준 파월 의장이 몰아넣은 거죠. 야 니들 다 여기다 찍어 라고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점도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9월에 찍은 거 보면 나란히 나란히 있죠? 의견들이 되게 나뉘어 있어. 그래, 금리를 올리자는 건 맞는데 좀 덜 올리자는 사람도 있고 더 올리자는 사람도 있어. 물가가 더 높을 셈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오로지 몰빵이에요. 오로지 몰빵.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사 두 개 비교해 보시면 되게 쉽습니다. 티미라우스 기자 아시죠? 월스트리트 네. 저널에 있는 우리가 연준의 복심이라고 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불과 일주일 전에 연준 고위 인사들이 의견 분열을 겪을 것으로 봤다. 왜냐하면 실제 제가 모든 기사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불과 2, 3주 전까지 연준 위원들끼리 분열이 되게 심했어요. 네. 한쪽에서는 더 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무슨 소리냐. 그런데 물가지표는 더 떨어졌는데 몰빵을 찍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 기사입니다. 연준은 똘똘 뭉쳤다. 자,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견들이 다 분열됐다라고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똘똘 뭉쳤다. 이건 분명히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겁을 먹은 거죠, 연준이. 야, 이게 노동시장 보니까 이거 살 떨리는데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혹시 그 금리 재발, 물가 재발하는 거 아니야? 그럼 조금 더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단해서 이번에 물가를 확실히 잡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거기는 연준 의장의 의도가 굉장히 확실히 반영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연준 의사들이 분열됐을 때 분명히 완화적인 이분들의 의견도 분명히 그만한 근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똘똘 뭉쳤다라는 거, 이 자체에 대해서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저만의 생각이면 괜찮은데 시장에서 이걸 믿지를 않아요. 뒤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는 것처럼 연준은 앞으로 금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까지 쭉 올리고 나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 그리고 내린다고. 그렇죠? 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컨센서스는 그래 뭐 네가 올린다고 했으면 5%까지 올려? 안 내리고 이런 건데 채권 시장에서 뭐예요? 웃기지도 마. 5%까지 금리도 못 올려. 그리고 도로 내릴 거예요. 이게 이 차이가 너무 크죠, 간격이. 네. 자, 요 노란색 선이, 노란색 선이 어제 연준이 얘기한 거고 이게 오늘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 참 아까 얘기했던 건들락이나 이런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5% 택도 없는 소리야. 그리고 내년에 금리 안 내린다고 말 웃기지 마. 내릴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차이가 어떻게 벌어질 건가에 대한 고민이 우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의도로 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이런 것들이 될 것인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차이가 벌어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연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지표 보는 게 다예요. 결국 연준도 지표밖에 믿을 게 없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9월 달에 금리가 더 올렸을 때, 그러니까 물가가 더 높을 때도 이 점도표였는데 물가가 더 내렸고 근원 물가 내린 상황에서 이 점도표면 이렇게 자주 바뀌잖아요, 생각이. 그러면
자, 불과 이때 한 번의 회의, 그러니까 이제 점도표를 찍는 회의가 석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이때도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으면 솔직히 지금 12월에 한 것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또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 그리고 뒤집히는 건 지표에 따라서 많이 바뀔 거니까 굳이 연준의 얘기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또 뽑아왔던 미국의 금리 상황률을 지금 봤던 그겁니다. 보시면 5% 이상까지 못 올릴 거야. 4.75가 끝일 거야라고 시장은 더 강하게 베팅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야 무슨 5.25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속적으로 갈수록 연준의 금리 인상을 더 못할 것이다라는 반응을 해요. 그리고 재밌게도 지수는 더 빠져요. 이전 같으면 금리 안 올려면 지수 오르는데 지금 빠지는 거죠. 왜 그러느냐.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올린 금리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이 억제될 거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 쪽으로 갈 거다라는 우려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네. 거고요. 다만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뭐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거 이외에도 지금 시장이 놓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 역시도 알 수는 없지만 향후에 지표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저도 5%까지는 금리를 여전히 올리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번에 보도했던 연준의 금융 안전 보고서예요. 금융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요거는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지표를 보시는 분들은 잘 와닿지 않은 거였는데 야전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미국의 부동산 공실 현황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떨어지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파란색 선 리테일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주황색 선 아파트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도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오피스죠.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사무실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게 이게 또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보셨습니까? 부동산 펀드런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블랙스톤, 이 블랙스톤은 블랙락의 자회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고요. 환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펀드 환매가 흔히 얘기하는 리츠 펀드라고 하죠. 이게 여러분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빅테크 구조종을 비롯해서 현재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굉장히 큰 불똥이 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만약 이들 부동산 소유주들이 높은 모기지 금리를 버티지 못해 채무 불이행을 선하기 시작하면 금융 시스템으로 고통이 전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미국과 일본의 저기 국미 차이에 의한 미국의 국채 시장의 붕괴 가능성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조짐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감안하는데 5.5% 이상을 올릴 수 있다고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만약에 이제 야전에서 뭔가 운용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제일 취약한 쪽이 미 국채 시장하고 지금 재밌게도 미국 사업용 부동산 쪽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개인들은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염려는 생각보다 적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도 고정금리로 많이 가지고 있고 부채 비율도 줄었는데 어이없게도 미국의 기관들, 대형기관들, 이 기관들은 리츠라든가 파생상품 형태로 생각보다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대부분 우리가 상업용 부동산이고요. 이게 환매 중단이 됐다라는 게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2008년 여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2008년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안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의 시작점이 BNP 파리바의 펀드 환매 중단이었었어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당시 BNP 파리바 펀드가 그때 8월달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 당연히 모기지 관련 상품에 투자하고 펀드 환매가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균열이 일어났고요. 그 결과 연준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BNP 파리바 금융위기 악몽. 2007년 8월 9일 BNP 파리바 유동산 ABS에 투자한 펀드가 가치 상승을 중단했다. 지금 말씀드린 블랙스톤도 똑같은 일이 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이게 쇼크가 금융위기에 된 리먼 쇼크로 이어졌다. 네. 위기의 카나리아가 이미 울었어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연준이 저렇게 강하게 나갈 수 있다고요? 글쎄요. 한번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두고 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수 한번 볼게요. 2008년도 어땠었나? 요때 요 은봉 하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 당시에 이날이 있었던 게 흔히 얘기하는 BNP 파리바 펀드 우려였었고 잠깐 그래서 금리 안 오른다니까 오르는 것처럼 했다. 그때부터 대세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금융 위기로 갔기 때문이죠. 자 이미 이런 전조짐이 보이는데 연준이 5.25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매파적으로 갈 수 있다?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나서 연준이 확 바꿨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하는 거가 정말 진심인 건지 정말 그렇게 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감히 제가 뭐 연준이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준이. 이번에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나온 것이 아마 매우 진심은 아닐 가능성이 좀 그렇다라고 높다? 보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가의 재발을 막기 위한 네네. 물가를 재비한 막기 측면에서 했다라고 얘기가 들어. 왜냐하면 아까 몰빵한 거 보셨죠? 분명히 지난달까지 한 9월까지도 다 나뉘어져서 갑론을 막 했던 애들이 갑자기 몰빵으로 전부 다 올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사실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시면 또 재밌어요. 지난 여러분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물가 걱정으로 오로지 주거비였었어요. 야, 미국의 물가가 문제인데 근원 물가가 문제고 그중에서도 30%를 차지하는 주거비가 제일 문제야라고 얼마 전까지 연준이 떠들던 거였었어요. 보시면 뭐 미국 노동부 어쩌고저쩌고 해서 꼽았는데 특히 가장 큰 골칫거리는 주거비로 꼽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어제 파월 의장 얘기예요. 파월은 내년 중반까지 주택 서비스 인플하게 하락하기 시작할 것. 주거비는 걱정이 없다. 그런데 이번엔 노동이다. 계속 말을 바꿔요. 이해는 됩니다. 원래 당연히 근원이 두 가지니까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지진 얼마 전까지는 야, 주거비만 빠져도 엄청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다라는 얘기더니 이제는 뭐 오로지 이제 고용시장만 보겠어. 이건 누가 봐도 핑계입니다. 으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그냥 신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다만 뭔가 합리적인 추정 이건 이제 뇌피셜이겠죠. 제 뇌피셜이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지금 지수가 오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한 거를 좀 사단에 차전하기 위함인 거지 실제 내년에 그렇게 금리를 세 번까지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이 됩니다. 네. 예.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거는 그냥 건너뛰도록 하고요. 자, 많은 분들이 나중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시장이 어렵기도 하지만 향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그 뒤로 또 지수가 한 번 더 빠졌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네. 실제 그래요.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요때 미국의 기준금리 이후에 경기 침체에 온 거 보이세요? 자, 요때도 보세요. 미국이 기준금리 이후에 침체에 나온 거 보세요. 네. 예. 자, 그런데 이게 어폐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럼 연준의 의도대로라면 기준금리 언제 내린다고 했죠?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은 경기 침체는 내후년이 아니라 2025년도에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대로라면 지금 이걸 설명해 주신 분들의 얘기대로라면 야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 인하 이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왔고 그 뒤로 훨씬 더 강한 하락이 왔어. 좋아요.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연준이 내년에 금리는 안 하겠답니다. 그럼 내년엔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후년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얘기가 맞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어떤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표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꺾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대 인플레이션도 꺾이고 있고 앞서 보여드렸었던 주택 관련 지표들도 많이 꺾이고 있고 그리고 다만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구조적으로 노동이 부족한 점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해서 연준이 전체적으로 그런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뭐 서두는 좀 길었지만 저희들이 보기엔 연준이 지금 얘기한 이 매파적인 성향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긴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다만 뭔가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여 내려갈 때 제대로 한번 좀 꺾기 위한 마지막 좀 수단을 쓴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시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이해한다면 네. 그럼 이제 뭘 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네. 연준 얘기 그대로 가면 경착륙이 오는 거고요. 네. 연준 얘기대로 다 안 가면 그래도 침체는 오지만 연착륙으로 끝낼 수도 있다라는 게 다른 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고용시장을 감안을 하면 네. 굉장히 경착륙이 오긴 쉽지 않은 구조예요. 자, 연준의 고민은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고용시장이 너무 굳건해서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
국권, 고용시장이 굳건하기 때문에 경착륙도 쉽지 않은 거예요. 다만 금리를 내리기도 쉽지 않은 거고 그렇죠? 통화정책 했을 때 어렵다라는 게 얘기가 되는 거라서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장점이 있다라면 고용시장이 강하다라는 건 경착륙은 안 온다라는 거지만 반면 부작용도 많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또는 지금처럼 연준이 우리처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금리를 내려도 그 폭이 적을 수 있는 거고 네. 또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시장은 못 올라가게 만들어요. 더는 안 빠져도 올라가지도 못하게 만들 개연성이 있는 게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가 좀 지표를 좀 더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지표 보는 게 답인 거지 연준 얘기에 굳이 제가 볼 땐 100% 신뢰를 가질 필요는 없겠다. 네. 연준은 네. 분명히 지표가 달라지면 그 지표가 달라진다는 건 뭐냐면 이미 그동안 올렸던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게 벌써 오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게 더 반영도가 클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반영도가 컸을 때 연준은 반드시 생각을 바꾼 다음에 연준이 어제 대놓고 그 얘기도 했어요. 아직까지 내가 생각을 바꾸기엔 지표가 불충분하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지표가 충분히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지표에 대한 충분한 건 사실은 지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경기지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향후에 물가 관련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판단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지 어제 얘기가 그대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특히 연준이 그거 얘기한 게 다 맞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의 흔히 얘기하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리츠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2008년에도 이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경험이 현실화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실 그렇게 무리한 긴축은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네. 앞서도 제가 쭉 흐름을 보여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의 긴축이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초점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도 지금 연준의 이번 행동을 그렇게 저 부장님처럼 이해하고 있다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오늘 정도는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전저점을 깨질 않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저도 들은 것 같은데 미국의 나스닥과 우리가 꼭 궤를 같이 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 궤를 같이 한다는 게 꼭 따로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폭에서 우리가 그래도 미국 나스닥보다는 나은 미국도 나스닥과 다우가 따로 움직이는 네.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꽤 커 보여요. 그 연준이 계속 그 시장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저도 일부 동감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한 것 자체가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미국 혹은 전체 지구촌 경제를 호도한 거죠. 그 말 믿고 주식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 믿고 설비 투자한 기업들도 많고. 근데 이게 또 지금 건들락을 비롯한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가 빨리 죽을 거니까 너 그만 올려야 될 걸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마이웨이를 가겠다 그러고 이게 크게 보면 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거는 인정한다 이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숙련된 운전자로서 역할하지 않고 불안한 운전자로서 하기 때문에 아유 그러면 시장은 왜냐하면 거기에 불확실성. 주도권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계속 네, 불확실성을 네. 키울 거니까 그래서 난 주식 안 해.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말씀 주신 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연준 의장이나 자넷 옐런 재무장관의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의 뇌피셜입니다, 여러분들. 네. 뭐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고용시장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사람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현재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사람을 자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옐런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업들의 채용을 안 하는 쪽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많이 줄이면 고용시장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 의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더라면 기업들한테 줘야 될 건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많이 안겨줘야 이 친구들이 채용을 안 하거나 아니면 고용에 대한 중단.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나빠져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을 줄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불확실성도 안겨줘야 고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건 뇌피셜입니다. 네. 증거는 없지만. 연준이 지금 제일 네. 큰 목표는 이제 고용을 어떻게든 좀 시키는 건데 고용시키는 데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이 고용을 해고가 어려워요.
지금 생각보다 네. 해고가 그러니까 해고가 아예 안 된다가 아니라 연준이 원하는 만큼의 실업률을 올리기까지의 해고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조금 많이 제가 볼 때 말에 따라서 되게 오하실 수도 있는데 고용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률은 올라올 수 있는데 네. 이게 연준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특히 임금 상승을 제할 수 만큼 하기까지가 어려워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400만 명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네네. 그리고 그 400만 명이 부족한 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돼 있어서 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너무 남아도니까 결국은 방법은 사람은 없으니 일자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네. 사람 해고가 아니라. 그럼 일자리를 줄이려면 기업들한테 일자리를 안 만들게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경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 미국 정부의 정책이랑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공장 들어오라고 그러고 공장 지으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고용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연준의 고용을 줄이기 위한 거랑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 공장 지어서 어떻게든 쭉 늘리려고 하는 건데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도 가만히 됐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금 미국이 리쇼어링이라는 걸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IRA법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미국에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설비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도 감안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실제 고용 시장은 더 단단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연준은 정책의 운신의 폭이 되게 힘들죠. 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세게 나가서 그 세게 나갔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뭉쳤잖아요. 17명이죠. 분명히 일주일 전까지 분열됐던 애들이 갑자기 확 뭉치는 건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예봉을 제대로 꺾어보자. 그리고 실제 이걸 행동으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경기 지표가 나중에 꺾이면 그대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소통을 하면 되는 거고 왜 어차피 달마다 연준은 말을 바꿨어요. 뭐 다음 달에 바꾼다로 달라질 건 없겠죠. 네. 어차피 신뢰 안 하는데 다음 달에 또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연준에 딱 이러니까 앞으로도 이거에 의거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바꿀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도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고 네, 내년 네. 전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안타깝지만 자주자주 소통을 하면서 그래. 시장의 변화에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자, 오늘 아침도 네. 여의도 야전사령관 우리 이선혁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놀라운 후기를 하나 발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3프로TV 미래대학 수강생이신 것 같은데 이야, 이분 와, 이분 공부 흔적이 아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필기가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3프로TV를 보고 유료 클래스까지 수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도 하겠지만 끊임없이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기령 부사장의 미래대학 강의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